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학맛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저번 편에서 저희가 대박난띠 뽑았잖아요. 근데 우리 댓글 중에서 대박난띠에서 또 나이로 한번 또 자세히 알려주세요라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랬어? 네. 그래서 선생님, 이번에는 또 대박난 나이로 한번 쭉 한번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있어보자. 나이로 갖다 이어 본다고 하면은, 올해년에 이제 뭐 힘든 거보다도 잘 무난히 잘 넘어간 띠들이야. 띠들이 그러는데, 내년에 이제, 개묘년에는 이제, 대박 나는 띠를 본다 그러면은, 을축생. 근데 뭐, 아홉수인데, 그런데 아홉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뭐, 일곱수, 여덟수, 아홉수, 아홉수 넘어가서 10까지 되기가 이제, 1서부터 10까지 되기가 힘들거든. 근데 아홉수에서 딱 넘어가서 10자만 되면은, 승승장구를 갖다 넘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홉수가 굉장히 힘들다. 아홉수를 어떻게 견뎌가나 이러잖아. 아홉수 별거 아니에요. 아홉수 고비만 잘 넘어가면은 그래도 또 이제 어떤 사람 좀 불안해하는 사람 있잖아. 그 아홉수 뭐 하다못해 막 부적을 쓰든 홍수매기를 하든 아홉수 잘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뭐 그게 잘 넘어가잖아. 근데 너무 여기다 그냥 관연을 해갖고, 전에는 갔다가 뭐, 스물아홉에 굉장히 고생했는데, 이제 서른아홉에 또 그런 일이 오면은 어떻게 닥치지도 않고 미리 걱정을 하거든. 걱정할 거 전혀 없어요. 그만큼 노력하는 만큼 가는 거고, 아무리 안 된다, 안 된다,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따라갈 수가 없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끈기야. 안 된다고 중단에 하차하면은 아니간 것만 못한 거고, 그냥 앞으로 크게 전진만 하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 소띠들이 뭐 이렇게 내가 노력하라 그랬잖아. 먼저 시간에도 노력하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좋은 띠는 이제 아홉수라고 그래도 이제 을축생 서른아홉. 내년에는 갖다 그래도 뭐 영어라든 뭐를 하든 또 귀인이 나서 영어를 같이 하자고 그럴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잘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내년에 그래도 대박나는 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정사생 47, 고집이 세고 삼재 때 지금 많이 힘들었다 그랬잖아, 그치? 그랬는데 이 정사생 분들이 직성적인 사람들이 많아. 그래도 일곱수에 성지운이 들어오면서 나를 갖다가 편안하게 하면 모든 운이 나한테 따라두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운을 잘 받아서 일곱세 성지운도 저기 하시고 또뭐 집을 갖다 장만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주택보고 뭐 저기 해갖고선 집을 장만을 해도 되고 뭐를 해도 되고 운이 열리는 거니까 우리 정사생 분들 내년에 그래도 성지운의 대운들 팍팍 용기 줄게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갑인생 와 고집 너무 세다. 쉬운살 고집은 너무 세고 그러는데 뭔가 그동안에 힘들었던 사람들은 모든 기운이 계묘년에는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주위에서 나를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고 내 운이 들어오면 이 운기가 썰렁하고 추웠던 것이 따뜻한 운기가 들어오거든. 그 운기가 들어서 이한 사람을 이렇게 세운단 말이야. 그러면은 귀인이 나온다는 뜻이야, 귀인. 귀인이라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나를 도와줄 사람. 뭐 부모가 돈을 줘도 내 재물의 운이 갖고도 귀인이 되는 거고 동기간이 갖다 나를 뭐를 해주고 알선을 해주는 것도 귀인이 된단 말이야. 그런 동남서북의 문이 열렸으니까 갑인생 분들 힘내시고 지나간 일들은 힘들었다고 해도 아홉수 잘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아홉수 12월 달까지 잘 넘겨서 내년에 개미년엔 대운이 상승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우리 신혜생 분들, 시오는 세살 마음이 참 굉장히 착하고, 남한테 베풀 줄 알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르는 성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푼 만큼, 뿌린 만큼, 그것이 나한테 돌아온다. 초년의 운들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나간 일을 이제 내가 초년에 힘들었던 것을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 주위에 힘든 사람도 내 생각을 해서 도와줄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떠한 저희가 된다고 해도, 이제 이 신혜생 분들은 내년에 먹을록 입을록만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세요. 사업하세요. 사업운이 열려서 나를 도와주는 인연이 들어오니까, 특히 이제 이 3월생 분들, 그냥 뭐 달리는 애년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생, 왜 다른 생일을 갖다 얘기 안 해줘요? 이러는데,
7월생, 9월생. 요건 서비스다. 서비스. 그래도, 그분들, 내년에 사업하시고, 영업하시고, 또 뭐, 다시 이제 신축을 하시려고 하면은, 용기 내서 하세요. 네. 또 이제, 시우는 6세 무신생. 마음이 아파, 이 무신생 분들을 보면은, 내 성격은 참 곧이고, 말하자면은, 나한테 조그만 약점 있는 거를 남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 내 발톱을 숨기면서 가슴으로 많이 울던 사람들이거든. 보면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장기를 뭐 부린다고 그러는데 자기 귀에 자기가 넘어가고 이랬거든. 그리고 사람을 너무 믿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당해서 상처를 입고 남자 뭐 여자 할 것 없이 이런 상처를 입고 주위에서도 그랬었는데 그래도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이제 본다고 하면은 개면연에는 그런 상처를 다 씻어주는 해고 내가 이제 피어나고 그러는 운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만날 10만 들었지만 그래도 나를 배려를 해주는 그런 이제 귀인이 나와서 그래도 내가 편안한 자리를 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쉬운 6세 마지막 진급운이 있습니다. 뭐 이 공무원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는 요 운을 갖다 쉬운 6세 운을도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띠고 다 대박 나는 걸 바라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좋은 운세를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정유생 67 정유생 분들 자식들에 너무 애착심이 너무 많이 가. 어떻게 보면은 나도 갖다 60이 넘어서 뭐 내일 모레면 70이지만 뭐 자식 욕심 없고 애착심 없는 사람이 없는데 특히 이 정유생 분들은 너무 자손들한테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내게 하나도 없어. 내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좀 사셨으면 좋겠어. 자손들 괜찮아요. 결혼 못한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할 것이고 또 이거 결혼했는데 자손이 없는 사람은 자손이 생기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유생 분들 67에 성주 운이요 자손의 운이요 말하자면 여름 모든 운이 다 들어오니까 쉽게 해서 만사형통 내 건강만 잘 지키면 만사형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정유생 분들 날개 돋친 듯이 가정 갖다 편하고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70부터입니다. 앞으로 인생 갖다 젊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박난 나이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분들이 듣고 진짜로 선생님 위로 진짜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어느 누구나.